자네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네. 슬럼가 1층에 있는 가야 신전 뒤로 와주게. 메카타. 배수를 잃은 슬픔에 빠진 주인공 앞에서 센터 사진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메시아 탄생 선전하기에 바쁘다. 사람이 죽는 상황인데 메시 아니하며 관중의 환호를 받아야 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겪는다. 이야, 메시아님. 설마 챔피언인 당신이 구세주라니? 역시 힘이 법이란 거로구만. 챔피언이 구세주고 힘이 법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것이 마음에 사무치게 들린다. 오히려 비꼬는 것처럼. MNN 밀레니엄 뉴스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장소는 발랄라의 콜로세움으로 메시아라고 소문이 돌고 있던 발랄라 콜로세움 챔피언 알레프, 그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최근 메시아를 사칭하던 다레스와의 격렬한 싸움 끝에 승리하였습니다. 가짜 메시아 나타나나 진정한 메시아가 나타나 이를 쓰러뜨리리라. 메시아 교회 가르침대로입니다. 반복해서 전해드립니다. 알레프, 진정한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방송에서는 메시아 탄생이라는 주제로 시끄럽다. 이런 싸움에서 살아남으면 메시아라는 건가? 센터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메시아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상황이 주인공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호크, 아니 알레프, 지금은 메시아님인가? 이제 넌 내 손이 닿지도 않는 인물이 되어버린 거구나. 이런 힘든 시기에는 주인공에게 특별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후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으니까. 발랄라 슬럼가로 향하자. 주인공의 진실을 알려준다고 하는 메카타라는 사람과 만나야만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 터이다. 슬럼가는 이전에 왔을 때와 바뀐 것이 없다. 메모에 있던 것처럼 슬럼가 가이아 신전 뒤쪽 방으로 향하자. 지금부터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만약 주인공이 전투불능 상태가 되면 게임 오버가 된다. 동료 양만은 항상 소환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 오랜만이다, 알레프, 나다 라고 말해도 너는 기억을 못하겠지. 소문은 많이 들었다. 내 힘은 나의 예상 이상이었던 것 같구나. 혹시 기억은 돌아왔나? 아무래도 내게 진실을 말해줄 시기가 왔나 보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센터에서 널 찾아온 여성을 기억하나? 그래, 히로코, 그녀 말이다. 그녀는 지금 팩토리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 행방불명된 아이를 찾아 밖으로 나간 그녀에게 센터는 탈출했다는 죄목을 씌운 거지. 부탁이다, 알레프, 그녀를 구해다오. 그러면 나도 모든 것을 내게 말해주겠다.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지하세계를 통과해야만 해.
바랄라와 센터를 연결하는 통로를 알고 있지. 그곳의 가장 서쪽에 있는 부분으로 가봐. 거기 있는 남자에게 물어보면 길을 터줄 거다. 꼭 부탁한다. 믿을 사람은 너뿐이다. 히로코를 구출하러 출발하기 전에 버추얼 배틀러에 둘러보자. 스티븐을 만날 수 있다. 아직 살아남아있는 모양이군. 훌륭해, 훌륭해. 슬슬 동료마의 스톡스가 적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 때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동료마를 9채까지 스톡할 수 있는 새 버전의 소환 프로그램을 주려고 해. 동료마의 데이터 사이즈를 조금 압축하는 데 성공했거든. 이걸로 똑같은 메모리로도 보다 많은 동료마를 스톡하는 게 가능해졌어. 동료마 스톡 수가 9채가 되었다. 동료마 데이터 크기를 좀 더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니 기대해 주게나. 예, 재미있게 즐기셨나요? 또 와요. 맥카타한테 이야기는 들었어. 어서 지나가라고. 아, 이 앞에 필요한 패스코드를 가르쳐줄게. 1, 2, 1, 3, 1, 8, 3, 4, 9, 1, 9, 2. 세네야. 어느 걸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지만 코드 자체는 맞으니까 잘 맞춰봐. 가는 중에 상자에서 디스톤 2 하나 있으니까 챙겨가자.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자마자 살기가 느껴진다는 메시지가 나온다. 전투 준비를 하자. 왔구나. 알레프, 콜로세움에서의 빚 여기서 갚아주겠다. 자, 넣어라. 놈을 해치워라. 다레스와의 두 번째 전투. 이번에는 다레스가 악마를 소환한다. 소환한 악마는 여신 아메노우스의 영주저고. 아군으로 있으면 제법 도움이 되는 강한 악마인데 적인 상태이니 용서 없이 쓰러뜨리자. 아메노우 즈메와 저고를 쓰러뜨리면 바로 다레스와 전투가 이어진다. 전사 다레스 HP 380, 사용기술 마하잔, 비아라마, 데카지아, 히트웨이브, 회전 102, 아카시아 7. 이전에 싸웠을 때보다 내구력은 약간 높은 편. 수면이 걸리지는 않아도 여전히 총이 잘 통한다. 마법 공격도 유효하니 강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동료마가 있다면 공격에 활용하자.
제게 두고 보자.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다레스의 품에서 뭔가가 떨어진 것 같다. 화성의 필라를 손에 넣었다. 배경음악이 바뀌며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폐허와 다름없는 곳에서는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구장이나 지하철역이었던 것 같은 구조물이 보인다. 알레프에게는 저게 무엇인지 모를 테지만 쥐아세계라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궁처에 사당이 하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다. 국진신 코토시로노시의 석상이 있다. 코토시로노시의 석화를 풀어주겠습니까? 디스톤을 사용했다. 코토시로노시의 석화가 풀렸다. 고맙다. 석화를 풀어줘서. 풀려난 직후라 그런지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군. 디스톤 또는 페트라디 주문이 없다면 여기서 석화를 풀어줄 수 없다. 물론 나중에 와서 풀어줄 수도 있다. 히로코를 구출하기 위해 구세이도우바시라는 던전으로 들어가자. 이곳이 팩토리 수용소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를 지나가고 싶어요? 보내줄 수는 없어요. 지나가려는 사람은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오호호호호호. 히토리 수용소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오 마야누스를 물리치고 길을 뚫는 것이다. 요마 야누스 HP520 사용기술 시버드 마카자마 테트라칸 마카라칸 파른다 라쿠카자. 특별한 내성은 없으나 보조 마법이 쌓이면 공격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야누스 자체는 그다지 강력하지 않기에 충분히 쓰러뜨리고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히로코를 구출한 후 그녀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팩토리 수용소를 향하자. 야누스를 쓰러뜨린 후에도 다른 방법으로 팩토리 수용소로 갈 수 있다. 당신 멋진 남자네. 반했다. 마음에 들어. 동료마가 되어줄게. 나 자를 동료마로 맞이하겠습니까? 우후후, 동료마로 해줘서 고마워. 요정 나지아가 동료마가 되었다. 당신 수용소에 가려는 거지? 내가 좋은 걸 가르쳐줄게. 요정 소녀 나자를 동료로 하는 것이 다른 한 가지 방법이다. 여길 지나가면 팩토리 수용소로 바로 갈 수 있어.
갈 거야? 나자를 동료로 맞이하면 그때부터는 야누스와 전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야누스와 전투하고 싶으면 그 전에 싸워두도록 하자. 나자는 상당히 강력한 동료로 전체 회복 마법, 매 디라마를 구사하는 등 특히 마법이 우수하다. 팩토리 수용소는 별로 넓지 않은 장소지만 나자가 많은 도움이 된다. 잘 활용하자. 수용소를 조금 들어가다 보면 강한 투기를 느끼게 된다. 이벤트 전투이나 상당히 어려운 전투이니 승리하고 싶다면 잘 준비해야 한다. 왔구나, 알레프. 미안하지만 그녀를 내보내줄 수는 없어. 센터를 마음대로 이탈한 것은 틀림없는 히로코의 잘못.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해. 그녀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법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어떤 죄라도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법을 지키지 않겠다면 알레프, 너와 싸울 수밖에 없다. 센터의 명령에는 거역할 수 없는 거다. 메시앙자인 HP 450, 사용기술, 타루카지아, 베리언 특히 회전 배구, 데스바운드. 전체적인 방어력이 높으며 공격력도 상당히 강력하다. 사격을 반사함으로 팀 수치를 올리고 좋은 무기를 구하지 못했다면 알레프의 공격이 거의 먹히지 않게 된다. 그러나 혹시 패하더라도 게임 오버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자. 단, 이기더라도 경험치나 돈을 받는 것 또한 없는 이벤트 전투이다. 아군의 회복은 나자의 메디라마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군의 공격은 마법 공격 위주로 하고 보조 마법으로 아군의 능력치를 올려서 상대하도록 하자. 특히 잔의 공격력이 높아 HP가 낮은 동료를 이용하면 쉽게 전투 굴러니 될 위험성이 있다. 파티에는 충분히 HP가 높은 악마들로 편성하자.
멋진 일격이었어. 역시 바랄라의 챔피언,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군. 나도 이제 결심이 섰다. 어떤 법이라도 따르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잘못된 법은 바로 잡아야 하는 거다. 나는 이제 센터의 방식에 따르지 않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볼 생각이다. 넌 히로코의 상태를 봐줘. 지금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야. 그녀를 치료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를 부탁하마. 누구야? 알레프. 너한테 용문은 없어. 돌아가줘.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히로코는 수용소에 갇히면서 센터에서 무슨 짓을 하였는지 알레프에게 이상한 반응을 보이며 감옥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무슨 짓이야? 그만둬. 난 여기에 있을 거야. 놓으라고. 이 여자 연인인 거야? 그치만 진짜로 좋아하는구나. 나는 알아. 안다고. 나 당신 마음 속에는 있을 수 없는가 보네. 그럼 히로코에게 내 힘을 주면 내가 히로코의 안에 있으면 그녀를 생각한다는 건 나를 생각한다는 게 되겠지. 정했다. 정했어. 그녀에게 내 힘을 줄 거야. 나자는 히로코 안으로 합체되듯이 사라졌다. 히로코의 능력치가 모두 1포인트씩 올랐다. 핫! 나 뭘 하고 있었지? 팩토리에 끌려간 후부터 뭔가에 조종당했었던 것 같은데. 알레프. 그렇구나. 당신이 구해준 거구나. 고마워. 어떻게 내가 있는 곳을 안 거야? 메카타와 만났어. 어서 그가 있는 곳으로 가자. 메카타라면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나 알고 싶어. 모든 것의 진실을. 히로코, 파티에 들어왔습니다. 히로코는 요정나자와 융합, 합체하여 정신을 되찾는다. 헤어졌을 때보다 능력치는 올라갔지만 아직 알레프의 레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장비는 예전에 베스가 썼던 강한 장비들로 교체해주자. 히로코가 알레프와 비슷하게 레벨업할 때까지 후열에 놓는 것을 권장한다. 마법은 아직 쓸만한 것이 적으나 레벨을 올리면서 메디라마를 비롯해 나자가 썼던 거에 모든 마법을 포함해 대단히 많은 마법을 익히게 될 것이다. 이 영상에는 일부 디버깅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실제 게임의 수치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